청주에서 도심 상가 유리창이 쇠구슬에 파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1년째 쇠구슬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제자리입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말 영업이 끝난 청주의 한 미용실에 느닷없이 쇠구슬들이 날라왔습니다. 통유리로 된 문 한 개가 박살났고 미용실 유리창이 훼손됐습니다. 카메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맞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하더라고요. 경찰은 현장에서 지름 8mm짜리 쇠구슬 3개를 회수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. 도로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. 경찰은 누군가 이곳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청주 율량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도 지난해 쇠구슬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됐고 이곳에서 1km 떨어진 한 식당도 지난 5월 쇠구슬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 그래서 만들고 있었는데요. 갑자기 소리가 퍽퍽 두 번 나더니 구멍이 두 개가 뚫린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이 밖에도 청주의 또 다른 전자제품 판매점이 외벽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비슷한 피해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새총으로 발사하는 쇠구슬은 강화유리도 박살낼 정도로 위력이 엄청나 사람이 맞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쇠구슬 테러는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